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성훈이에요. 자, 원래 제가 오늘 이제 4월 14일 블랙데이, 원래는 이제 역사 관련 얘기를 하는 날이 아닌데 오늘이 블랙데이라서 한번 특별하게 외전을 준비를 해봤어요. 외전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블랙데이라서 한번 그냥 오늘 그렇게 길게는 안할 거예요. 왠지 그 핫이슈 뜰것 같진 않아가지고 오늘 이 컨텐츠는 그래서 그냥 그 짜장면의 역사 한번 그냥 좀 한번 그냥 짤막하게 다뤄보기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블랙데이는 왜 생겼을까? 자,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가 있고 3월 14일 화이트데이가 있어요. 근데 이때 2월 14일하고 3월 14일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물론 저는 발렌타인데이 때 제가 셀프로 초콜릿을 만들어서 제가 먹은 적이 있어요. 이게 보통 여자분들의 경우는 그 자기가 만들어서 아, 채팅창 안 끄고 있었네? 자기가 만들어서 그 선물 해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남자분들은요. 그러니까 남자가 만들어 먹기에는 사실 되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만들어 먹는 경우는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 뭐냐 유튜브에서 거의 국내 최초급으로 남자가 만들어서 먹는 건 저였는데, 그 이제 저한테 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초콜릿을 만들어서 제가 셀프로 해서 먹었어요. 제가 그렇게 먹었고요. 제가 이제 셀프로 그렇게 만들어서 먹었는데 굉장히 암울하더라고요. 암울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 초콜릿 그냥 한 번만 했고 그 다음에는 초콜릿 안 만들어 먹는데요. 안 만들어 먹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들이 4월 14일에 뭉쳐서 짜장면은 먹는 날이래요. 근데 이제 요즘은 약간 트렌드가 조금 늘어서 블랙푸드를 먹는 날 아니면 이제 블랙데이니까 검은 옷을 입고 방송을 할 거예요. 오늘 밤에는 검은 옷 입고 방송을 할 거고요. 그래서 4월 14일 4월 14일 밸런타인데이 아니 블랙데이 그리고 올해는 1월 1일이 월요일이 아니었죠? 맞나? 1월 1일이 그 주말이었나요? 그래서 블랙데이는 그 이제 올해가 토요일인데요. 그 화이트데이가 일본에서 만들어졌다면 블랙데이는 한국이 만든 거야, 그냥. 아무래도 짜장면이 있다 보니까요. 그냥 짜장면. 그냥 그거하고 연관해서 먹는 날 해서 주말이 됐는데 상술의 좀 상술데이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상술의 날이다. 약간 그런 얘기인데 사실 블랙데이는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이런 것처럼 딱히 지명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하이. 그래서 블랙데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는데 아마 아프리카 TV 유저들은 블랙데이 지금 그 배너가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블랙데이라는 걸 사실 안다고 해도 블랙데이 때뭐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처럼 뭐 대놓고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그 블랙데이는 솔직히 그나 솔로예요 이렇게 대놓고 광고하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BJ들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BJ들은 아무래도 팬들이 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연애를 하잖아. 아무래도 BJ들은 아니면 뭐 지금은 다른 플랫폼 가 있는 뭐 이제 벤츠님처럼 그분은 뭐냐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만 공개를 했지 여자친구의 실제 존재는 공개를 안 했죠. 아 물론 가끔 그 커플링 끼고 손잡고 있는 인증샷을 올리는 경우는 있어 인스타그램에. 하여간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진짜 이제 요즘 아프리카 TV에 그런 공개 커플들이 아무래도 계시잖아요. 그런 공개 커플들은 그아 콩기름으로 만든 중화요일. 그래서 블랙 그 이제 공식적인 커플 분들은 뭐 블랙데이 때뭐 암울하게 뭐 짜장면 뭐 그런 거 드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커플들이요 솔로들을 약간 좀 놀려먹는 경우가 좀 있어요. 트렌드가 대신에요 이제 커플들이 솔로들한테 짜장면을 사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BJ분들의 경우는요, 그 블랙데이 때팬 정모를 해요. 팬 정모를 해가지고, 그 팬들 솔로 탈출을 위해서 그날 짜장면을 사주겠다. 뭐 그렇게 짜장면 정모를 하기도 해요. 그 예전에 어떤 BJ분도 그렇게 그 짜장면 이벤트를 한 적이 있고요. 그렇고 저 같은 경우는요. 오늘 저녁에 제가 성당 갔다 와서 집에서 방송을 켜서 검은 옷을 입고 짜파게티 먹방을 하도록 하겠어요. 짜파게티 먹방 할 거고요. 집에 짜파게티가 딱두 개가 남았거든요. 그거 써먹을게요. 예. 근데 이제 그냥 노말식으로 요리하는 거 말고 한번 좀 응용을 좀 약간 고급스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그건 좀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고요. 블랙데이 때 짜장면을 안 먹으면 안 생긴다는 속설이 있는데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예요. 그리고 블랙데이 때 학교 급식에서 짜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급식을 했던 업체가 그 한화푸드였어요. 한화생명 그 푸드 서비스였는데 그 한화에서요. 한화 쪽에서 블랙데이 때 진짜 그 짜장 요리를 주는 거야. 블랙데이 특식이라고. 꼭 뭔가 특식을 주는 날이 있어요. 뭐 방학식 전날에 막 특식 주고 막 가끔 그럴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서는요. 예전에는 이게 같은데 요즘은 아마 그 학교 캠퍼스에 그 배달음식 오토바이가 못 들어오잖아요. 요즘 캠퍼스들은. 그래서 그 예전에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이제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 아저 그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 그 음식점 그 사장님이 이제 특정 과 학생들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 과 안녕 막 그렇게 막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트렌드가 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은 그 대학 이제 학부 생일 때 이제 네 여기 단국대학교 인문대인데요 하면서 그래서 짜장면 시켜서 먹은 적이 있어요. 저도 건물 안에서 그러니까 그과 학생들끼리 그 모이는 방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먹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날씨가 좋으면요 이제 캠퍼스 잔디밭에 딱그 동기들끼리 앉아 단체로 짜장면 시켜 먹어. 캠퍼스에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요즘은 오토바이로 배달이 안 되니까 캠퍼스 안에가
요즘은 트렌드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네, 깜짝배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어떤 학교는 캠퍼스 내에 이제 술 반입이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진짜 캠퍼스에서 단체로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막 술 까는 날도 있었어. 근데 진짜 블랙데이 때 단체로 앉아서 짜장면 시켜서 먹는데 1인 1고량주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대낮에 캠퍼스에는 그날은 수업이 없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렇고요. 블랙데이 때요. 에버랜드의 캐리비안 베이는 영업을 안 해요. 짜장면 사진하고 볼보이 동공 완벽한 조합. 아마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시기가 아마 그 경기 있었던 날한 그쯤 같아요. 그렇고요. 작년에는 제가 블랙데이에 짜장면을 못 먹었어요. 그 이유가 작년에는 블랙데이가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냥 금요일도 아니고 부활절 직전에 맞이하는 성금요일이었어요. 성금요일이면 이제 가톨릭하고 개신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한 끼를 굶어야 돼요. 금식까지 해야 돼요, 그날은. 그래서 작년 블랙데이 때는 저는 짜장면을 못 먹었어요. 안타깝게도 종교적인 이유로 짜장면을 못 먹었는데 올해는 제가 짜파게티 먹방을 할 예정이에요. 오늘 밤에. 네. 자, 그렇다면요. 자, 블랙데이 때그 유명한 짜장면. 자, 짜장면의 이제 역사. 짜장면도 역사가 있어요. 자, 근데 짜장면은요. 표준어가 두 가지예요. 예전 표준어는 자장면이었는데 하도 이제 짜장면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그냥 아예 국립국어원에서요 이 표준어 원칙 조항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표준어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기법의 경우는 그 표기도 표준어로 인정을 해준다 해서 자장면도 표준 표기가 되고요 짜장면도 표준 표기가 돼요. 두개다 인정돼요. 근데 이제 하도 이제 음식점들이 이미 그 짜장면이라고 해대가지고 그래서 짜장면이 표준어였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짜장면은요 기본적으로 아까 뭐 콩기름으로 만드는 그 중화요리를 싫어하는 분이 채팅방에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야채를 썰어요. 야채를 썰고 식용유를 넣고 볶아. 돼지고기랑 같이. 기본적으로 돼지고기를 써요. 중국 요리의 대부분은 돼지고기를 써요. 그리고 춘장을 볶아요. 춘장을 볶아서 그리고 이제 뭐 전분 같은 걸 이용해서 약간 좀 걸쭉하게 소스를 뭐 만들죠. 약간 그렇게 해서 양념을 딱 면을 삶아가지고 끼얹어. 그리고 이렇게 비비죠. 요즘 막요 사진처럼 랩이 덮여 있으면 이렇게 슉슉슉슉 해가지고 비비기 귀찮다고 그렇게 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보통 배달을 오면 조금 면이 붙어 있어요. 면이 약간 좀 떡이 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인 적이 있어요. 사실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근데요, 중화요리라고 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볼수 있는 짜장면은요, 한국식이에요. 한국식의 중화요리고요.
정작 중국에서는 짜장면을 이렇게 안 만들어요. 그 중국 본토의 짜장면 있어요. 중국 본토 짜장면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중국 본토 짜장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콩을요. 그 갈아서 넣는 게 아니고 통으로 넣어요. 그 여러분들 혹시 그 탄탄면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탄탄면이 그 콩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쪽이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장면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중국에선 작장면이라 불리고 그 이제 그이 작장면이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추는 그 변형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짜장면은 그냥 그 한중 퓨전율이라고 봐야 돼요. 한중 퓨전. 그래서 뭐 한식 요리 기능사 중그 양식 요리 기능사 중식 요리 기능사 뭐 이런 시험들이 있는데 네,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짬뽕도 그리해요. 짬뽕의 경우는요, 짬뽕의 경우는 이제 원래 그 중국 요리인 초마면에서 나와요. 중국 요리인 초마면에서 나오는데 그좀 약간 그 사실 비슷한 단어들은 좀 있어요. 근데 이 짬뽕이라는 그 약간 음식이 들어오는 건요. 이게 중국 요리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입맛이 바뀐 배경들이 있어요. 그 화교들이 있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많이 진출을 해서 살고 있는 화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화교가 있고 일본에도 화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인천역 가면요. 인천역 근처에 그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저도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봤는데 먹어보진 않았어요. 그 나중에 제가 차이나타운을 갈수 있는 시간이 되면 거기 가서 아마 그 공화춘집 뭐 이런 데뭐 들어가서 한번 뭐저 혼자 촬영해서 먹방을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중국 남서부 지역의 화교들이요. 주로 한반도나 일본에 많이 와요. 근데 서로 그 교류를 하면서 살았는데 문제는요. 일본에 가서 사는 화교들이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남과 동시에 적성국가 국민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 그 화교들은 자기네 본국하고 원래 무역 사업을 하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 사는 화교들이 이제 그렇게 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대안으로 한반도에 살고 있는 화교들하고 무역을 시작해요. 왜냐하면 당시 한반도는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그래서 중국 음식들이 가서 일본화가 됐는데 이때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오게 돼요. 1930년대, 1940년대, 1950년대까지 한국 전쟁 때까지 걸쳐가지고 그래서 짬뽕의 기원이 됐다는 거고요. 중국집에서 밑반찬으로 단무지하고 양파 그 생으로 썬거그 주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 중국 음식 먹으러 가면요. 중국 본토에서는 단무지 안 줘요. 그제 기억으로도요. 그 어떤 중국 음식점에서는요. 반찬 줄때 단무지가 없어요. 그 중국식 요리 중에 그 훠궈가 있잖아요. 그 중국식 샤브샤브. 중국식 샤브샤브 집 가면요. 중국집이잖아요. 단무지 안 줘요. 단무지는 그 일본에서 온 거고요. 근데 또 일식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뭐냐
마트 단무지 이런 거잘안 줘요? 그 일본 막 라멘집 막 이런 데 가면. 그러니까 그단 우리가 흔히 아는 단무지는 이제 가게에서 파는 거. 약간 그런 걸로 바뀐 거고요. 아니면 이제 그 치킨무. 치킨무도이죠. 하여간 그런 식이 있고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화교들하고 일본에서 사는 화교들은 그런 식으로 교류를 했다는 거. 그렇고요. 근데 일본에서의 짬뽕은 사실 칼칼하기는 칼칼해요. 매운맛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의 그런 면 요리들은 대체로 그 고기 국물이에요. 고기 국물, 약간 육류 국물. 아, 그러니까 나가사키 짬뽕은 약간 그 해산물이긴 한데, 하여간 뭐 그런 데서 유래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으로 와서 오히려 한국 와서 국물이 뻘개졌어요. 우리가 그 고추를 들여온 게 일본과의 그 조선 후기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건데, 정작 일본도 원래 고추가 원산이 아니에요. 그 오히려 저기 그 베트남 고추, 대만 고추, 뭐 사천 이런 데가 그 고추가 있죠. 하여간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이제 조선 후기 그 이후로 이제 매운맛을 좋아하게 되지. 그런 거에 대해선 제가 김치의 역사할 때 알려드렸죠. 그리고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짬뽕이 나와요. 그런 실제로 하얀 국물의 짬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사키 짬뽕 말고요. 그 저기 통영 가면요. 통영 가면 굴짬뽕이 있어요. 그 굴짬뽕은 베이스는 굴이에요. 근데 그 굴짬뽕도 칼칼해요. 해산물이라 그럴 수 있어. 이게 해물 국물들이 잘 만들면 칼칼해져요. 그래서 굴짬뽕은 그흰 국물이고요. 그 약간 홍합 많이 들어가죠. 해산물을 강조하는 짬뽕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예 국물을 좀 적게 넣는 볶음 짬뽕도 있고요. 뭐 간짬뽕도 있어요. 간짬뽕. 그리고 오징어 짬뽕. 그러니까 재료를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짬뽕의 종류는 달라져요. 청양고추를 왜 4분의 1개를 넣어요? 그 고추 한쪽 있잖아. 그거 하나 다 썰어서 넣는 거 아니에요? 보통 하나 끓일 때? 그래서 그 삼양라면에서 그 간짬뽕이라 가지고 그 볶음 짬뽕 라면을 만든 적이 있고, 농심에서는 오징어 짬뽕이라고 만든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맵나요? 저 그렇게까지 안 매웠는데. 그렇고요. 근데 1970년대까지는요, 중국식 우동이 원래 짜장면하고 가격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짬뽕하고 울면이 더 비쌌다? 하지만 중국집이 이제 그 요리를 할때 화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야채를 볶을 때요, 불맛을 강조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 엄청 센 불로 그 약간 이제 가스 뭐 이런 걸 써가지고, 그리고 뭐 기름 같은 거 넣고 할때 이렇게 요리하다가, 그러니까 요리 잘하는 크리에이터 분들도 하다 보면 막 이제 막 불이 샥 불만 내는 거 있잖아요. 일부러 그 불쇼, 그 불쇼를 하는 딱그 불맛이 그 불맛이 확 나가지고 좀 약간 느끼한 맛을 잡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짬뽕이 대세가 됐을 수도 있어요. 불짬뽕. 어쨌든 뭐 정확한 거는 아니니까. 그런데 1990년대에 이제 일본식 우동을 베이스로 하는 체인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인스턴트 우동들이 막 나오면서 생생우동.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우동이라고 하면 그런 일본식의 약간 좀 두꺼운 면, 그런 이제 스타일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중국집에서 우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하여간 그래서 한국식 짬뽕은 얼큰해요. 일본과는 달라요, 아예 스타일이. 그래서 초창기에는요, 원래 중국식 짬뽕은요, 돼지고기를 얇게 송송송송 썰어요. 돼지고기를 얇게 썰고, 그 해물하고 야채를 볶아요. 그러다가 또 육수를 넣는 건 돼지고기 육수가 아니고 닭고기 육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국물을 냈었는데 물가가 오르죠. 근데 짬뽕 가격을 동결하기 위해서 닭고기 육수에서 이제 해물 육수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해물 육수는 이제 냉동식품 뭐 이런 거. 그래서 동네에서 흔하게 배달하는 중국집 짬뽕은요, 그 이제 시장에서 살수 있는 그런 냉동 오징어, 식자재마트 이런 데서 살수 있는 냉동식 오징어 다리를 좀 첨가한 그런 짬뽕이에요. 그래서 그 뭐냐, 배추하고 고춧가루를 넣는 집도 있고 김치를 넣는 집도 있어요. 김치하고 김치 국물을 쓴 짬뽕집도 있어요. 근데 집별로 다 달라요, 레시피는. 그렇고 그 사실 중국집에서 제일 기본적인 요리가 짜장면하고 짬뽕이잖아요. 이두 가지의 맛에 따라서 그 중국집의 주방장의 그 실력이 그 좌우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MBC의 그 드라마 가와만사성 있었잖아요. 저도 그 드라마를 본 적이 아니었는데 없었는데 그 드라마 제목 자체는 약간 반어적인 의미예요. 거기 배경이 인천 차이나타운이었잖아요. 근데 그 가와만사성 그 실제 촬영 점포가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짬뽕은 잘 시켜야 돼요. 짬뽕은 잘 시켜서 그 진짜 못하는 집 짬뽕은 완전히 못 먹는 거고요. 짜장면보다 짬뽕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짜장면은요, 춘장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잘 못해도 춘장으로 커버를 할수 있는데 짬뽕은 티가 완전히 다 나요, 국물 맛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은 중국 식당들 중에서요, 짜장면보다 짬뽕을 더 전문으로 하는 집들도 꽤 있어요. 이런 집들은요, 보통 그 불맛을 잘 살려주고요, 그 짬뽕의 매운 단계가 구분되는 집이에요, 이런 집들은.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있긴 했는데 제가 아직 그 집에 가서 푸드파이트를 도전해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속이 좀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푸파를 도전하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백짬뽕도 있어요. 그 하얀 짬뽕 국물을 베이스로 한그 백짬뽕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은 막 그런 퓨전 짬뽕집, 뭐 니뽕내뽕 뭐 이런 데 가면 그 크림 짬뽕 있잖아요. 크림 짬뽕은 이제 까르보나라 아마 크림을 넣은 그 짬뽕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짬뽕도 있어요. 그 짬뽕을 끓일 때요, 그 짬뽕을 볶다가요, 그러니까 짬뽕 야채 넣고 그 삶은 면 넣고 소스 넣고 볶다가 우유를 넣고 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우유 짬뽕이라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그 우유 짬뽕이 있다는 거를 뭐 크림 짬뽕도 있는데 뭐 비슷한 계통의 우유 짬뽕이 없겠어. 그 우유 짬뽕의 경우는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그분도 예전에 아프리카 TV 방송을 한 분이지만 그 저는 소프님 유튜브 가서 봤어. 제가 아직 그 요리를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분도 레시피는 보니까 그 간단 그분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레시피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 진짬뽕을 끓이더라고요. 하여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뭐냐 군대에서도요. 약간 짬뽕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짬뽕찌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짬뽕 국물이. 근데 중식 자격증을 갖고 있는 취사병이 만든 게 아니면 그런 중국집 짬뽕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한어 그냥 얼큰한 국물? 응 진짜 짬뽕 그 식단에 있어요. 응 그리고 백종원 씨가 그 갖고 있는 레시피가 있어요. 백종원 씨의 레시피는 그 공개가 됐거든요. 아니면 그 이연복 셰프가 만드는 그 냉장고를 부탁해 레시피도 있잖아요. 그 냉장고를 부탁해 레시피의 경우는 그 중간에 육수를 넣을 때 면수를 넣어요. 근데 면수를 넣으면 의외로 맛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원래 중국집에서 면 요리 이런 거 나올 때 소스에 짜장도 전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짜장 소스 볶을 때물 넣을 때도 면수를 넣는 경우가 있고요. 의외로 면수를 넣으면 맛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 그 삶은 면 먹는 그 맛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레시피를 보면요. 그 일단은 뭐 해산물 있고 다시마 있고 돼지고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추기름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짬뽕을 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식의 짬뽕을 할 때는 고추기름이 있어야 되고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굴소스를 넣어요. 굴소스 넣고 당연히 이제 그 향을 내기 위해서 양파, 양배추, 대파, 청양고추, 다진 마늘, 후추, 고춧가루. 그쵸. 점도를 위해서 면수를 넣는 거죠. 전분을 넣는 대신 면수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마, 해산물, 그리고 청양고추로 육수를 내요. 자, 여기서 이제 청양고추를 그 넣는데 돼지고기 육수를 써도 되고 사골을 써도 돼. 백종원 씨는 사골 육수를 쓰더라고. 없으면 그냥 물 쓰세요. 그리고 육수가 좀 우러나면 해산물을 건져서 물기를 빼요. 근데 여기서 다시마하고 청양고추는 버리고요. 그이 육수를 우려낸 그 국물에다가 면을 삶아야 돼요. 면을 건진 다음에 그러면 이제 면수 더하기 육수가 된 거잖아요. 버리면 안 돼요, 이거. 그래서 팬에다가 고추기름 붓고 돼지고기 다진 마늘 넣고 볶다가 이제 고기가 익으면 그 뭐냐 면수를 만들었던 그 육수에 넣었다가 건졌던 해산물 그리고 이제 양파, 양배추, 대파를 넣고 볶아요. 센 불에 볶아야 되고요. 그리고 후추하고 고춧가루 넣는데 고춧가루 아끼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면을 삶았던 육수를 넣고 굴소스 넣어. 그리고 국물이 끓으면 이제 면을 넣고 30초 정도 같이 그 안에서 볶아. 그래서 그릇에 담아내는 게 군뽕이에요. 그런데 이제 군뽕이 원래 그거였대요. 이제 백종원 씨가 취사병이었대요. 근데 간부식당 취사병이었대요. 간부식당 취사병이어가지고 장성급 간부가
짬뽕을 좋아해가지고 그 레시피를 배워왔대요. 당시 취사병은 그게 가능했대. 하여간 그렇구요. 그리고 짬뽕은 라면보다 나트륨이 한 3배가량 많구요. 그리고 그 해태 타이거즈 소속 선수였던 김성환 선수가요, 선수 시절에요, 그좀 뭐냐, 선수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으로 같이 짬뽕을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아예 중국집을 열었대요. 지금 그 김성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하이난이라고 해가지고 나주에서 중국집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나주까지 갈 일이 없죠. 그래서 백종원 씨의 홍콩 반점이 제일 유명하죠, 사실. 그리고 그 교동짬뽕 강릉에서 시작했고 그 지금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복성 가게 있고. 아이고 뭐 그런 짬뽕 있고요. 아니면 저기 신길동 매운 짬뽕. 거기서 이제 그 범프리카님이 푸파 대회 한적 있죠. 그리고 그 경기 광주에 약간 그 북경원이라고 그 짬뽕집도 있어요. 거기는 이낙장님이 푸파하러 갔다가 실패해가지고 창현님하고 같이 그 푸파 대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 푸파 대회를 나갔어요. 하여간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쩌다 이제 그 짬뽕 그 이쪽으로 좀 흘러갔는데, 자, 하여간 짬뽕은 그래요. 다시 이제 그 우리식 짜장면으로 넘어가면요, 짬뽕 설명이 너무 길었죠? 다시 짜장면 사진. 자, 그렇구요. 흔히 속어로 이 짜장면을, 아니 중화 요리를 짱깨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약간 이거는 그 비하 단어여가지고 좀안 쓰면 안 쓰는 게 좋구요. 그래서 이 한국식 중화 요리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 것은 짜장면하고 탕수육이죠. 짜장면하고 탕수육이고, 이연복 셰프가 그래서 짜장면은 상당히 어려운 음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요, 동네 중국집에서도요, 다른 요리라면 모르겠지만, 그 짜장하고 간짜장, 짜장 요리, 짜장을 볶는 것만큼은 주방장이 직접 해요. 그러니까 주방장 또는 뭐그 주방장의 후계자, 그두 사람 정도만 직접 볼까요? 중국집의 수준을 판별하는 기본적인 음식이 짜장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스턴트 라면 업계가 당연히 그 짜장면을 만들었겠죠. 가장 대표적인 짜장 라면으로는 제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짜라짜라짜짜짜 파게티가 있고요. 저도 그래서 내일 요 시간대 방송에는 짜파게티 먹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짜장면하고 짬뽕이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요, 탕수육은 일행이 그냥 한두 접시 정도만 시켜서 먹어요. 근데 짜장면하고 짬뽕은 1인 1변이야. 1인 1면이에요. 그리고 그 당구장에서 굉장히 중국집 열시킨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음식 걸고 내기 당구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좀 과학적인 증거였어요. 당구를 하는데 면을 비벼놓는다? 면을 비벼놓는데 당구치는데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짜장면을 냅두면요, 그 면에 그 짜장이 배어든대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졸업식 뒤풀이로 중국집을 가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졸업식 끝나면 점심시간 때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집을 가든 아니면 뭐 중국집을 갔든 아니면 이제
뭐지냐? 요즘은 뭐 패밀리 레스토랑도 가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런 요리가 좀 대중화되지 않은 과거에도 그런 고급 중국집에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런 짜장면을 포함한 그 코스 요리로 다 먹어. 그럴 때는. 그래서 졸업식엔 짜장면. 약간 이런 문화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사한 날. 그러니까 이사하는 날은 보통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음식을 따로 차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나가서 먹든지 배달 음식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짐 정리하는 중간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배달 음식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좀 가성비로 굉장히 그 뱃속이 든든해지는 음식. 그 뭐냐 딱그 이제 뒤처리 그냥 그 그릇만 내놓으면 되잖아. 딱 짜장면이 딱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시켜요. 이렇게 이제 많이들 시키고요. 그래서 뭐 그런 짜장면을 많이 먹었었고요. 자, 그래서 그런 짜장면에 대한 문화, 이런 걸로 좀 설명은 여기서 1부 영상은 여기서 종료할게요.